정말 오죽 했으면 소병철 의원께서도 이게 1년에 한 번 국감인데 국민의 대표 이관한테 이렇게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게 정말. 아니, 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죠. 네. 그 사람, 아니, 국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되냐고 의원들한테 뭐라 그러죠. 그렇게 말이죠. 자기들 이야기는 수사 중인 사안이다, 재판 중인 사안이다고 입을 다물면서 예. 이재명 대표나 송영길이나 이런 문제는 피의사실 공표를 넘어서 계속 떠들고 한 사건이 구속될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예. 송 지검장 떠든 거 보세요. 예. 그럴 때는 왜 재판 중인 사안이라고 말하면서 언급을 자제하지 않고 우리 야당 쪽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아예 거의 피의사실 공표에 무죄 추정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사실상 죄가 있는 것으로 전지하고 이렇게 발언을 함부로 해대면서 네. 자기들 이야기, 손준성 검사 고발사주 이야기하니까 수사 중인 사안입니다. 재판 중인 사안입니다. 아니, 원희 교수님 반격의 시간이라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반격의 핵심은 한동훈 장관 탄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동훈 장관과 손준성, 엄희준 검사 이 세 사람의 탄핵 소추를 11월 중에 해야 된다. 네. 저는 이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상 지금 이런 검사들의 행태는 김하중 변호사님을 모셔서 제 송영길 TV에서도 한번 나눴는데 예. 네. 최소한의 균형도 안 지키잖아요. 옛날 군사독재 시절에도 공안부 검사는 야당 의원 몇 명 처벌하면 여당 의원 같이 했습니다. 같이 안 되면 미루든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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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한의 균형을 갖췄던 게 군사독재 시절에 네. 검사들도 그렇게 했다고요. 네. 네. 근데 여기는 아예 그냥 네. 노골적으로 국민의힘 별동대잖아요. 지금 이 특수부 검사들이. 그러니까 이런 검사들을 놔두고 선거를 친다는 것은 선거를 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야당 쪽은 다 기소하고 아니, 선거법으로 다 해내고 어떻게 선거를 치겠어요. 예. 선관위 막 압박 넣고. 그러니까 지금의 노무현 대통령께서 열린우리당을 돕고 싶다는 말 한마디 했던 이후로 대통령을 탄핵했던 이 세력이 맞아요. 지금 한동훈 장관의 저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나 피의사실 공표나 이런 행위는 탄핵하고도 남은 일이다. 그래서 네. 일단 탄핵 소추를 해서 한동훈 장관의 업무를 정지시킴으로써 최소한의 이 검찰권이 이 선거 기간 동안에 그나마 최소한이라도 네. 중립적으로 갈 수 있도록 견인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손준성, 엄희준은 범죄가 명백히 드러난 거잖아요. 지금 뭐 기소대 재판받고 있습니다만 예. 탄핵 소추는 일반 기소에 비해서 보다 폭이 넓습니다. 일종의 정치적 이제 예, 소추 작용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헌법이라는 이제 포괄적 의미에 위반을 네. 해도 탄핵 소추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을 탄핵시킴으로써 네. 이 일반 검사들이 국민의 이를 대표하는 이 국회의 엄정함을 한번 확인해야 네. 저렇게 오만하지 알겠습니다. 않겠습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잠깐만 일성이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통합을 하자 이러는데 말이죠. 통합이라는 게 저는 통합의 전제가 무조건 애매한 통합, 뭐 민생 통합 이런 차원을 넘어서 네. 말씀드린 대로 이 검찰 탄핵, 한동훈 장관 탄핵 소추, 네. 이게 투쟁의 전선에서 통합이 돼야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그 가결파 그 징계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얘기 안 하시겠어요? 제가 탈당한 입장에서 뭐. 그래요. 그다음에 그 또 하나 이재명 당대표의 이제 총선 공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진행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린 대로 네. 혁신 공천이 되려면 이번에 혁신안 수용이 좀 되고 기본적으로 하위 몇%에 대한 감점 부분과 뭐 함께 김대중 혁신안 그다음에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의 성적표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알아서 하겠죠. 네, 네. 네. 아니 왜냐하면 지난 대선이나 지방선거 때 해도 너무한 데가 많아요. 거의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저삼촌 벌초하듯이 그냥 알리바이용으로 한번 대충 얼굴하고 비치고 사라져버리고 자기처럼 일을 하지 않고 현수막 붙이는 거 하나도 그렇고 그 지역구에 사는 당원들이 생생하게 알 겁니다. 아마. 그 한번 다 수집을 해봐야 돼. 당무감사 나가면 되겠네. 바로 그냥 득표율 하고 다 보면은. 알겠습니다. 자, 송영길의 선전포고. 이 책 출간 굉장히 두껍습니다. 대표님 이거. 네. 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말 그대로 검찰 범죄 카르텔 전체주의 세력의 투쟁을 선포하다. 네. 아무튼 검찰이 막강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선택적 정의로 사람을 잡아다 이렇게 인생을 절단되는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 우리도 같이 공격을 해야지. 예. 수동적으로 방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죠. 네. 뭐 송영길 뭐 공격해라. 제가 말씀한 것처럼 한쪽 어깨를 칼에 찔릴 각오를 하고 적의 심장을 찌르는 자세로 네. 싸워야 되는데 이게 단순히 우리가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고 민주주의가 후퇴되고 이런 것을 넘어서 네. 나라가 절단나게 생겼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년 만에 IMF 이후로 처음으로 일본에 의해서 경제 성장률이 추월되는 경제적인 그 실패뿐만 아니라 재정 적자 누적에 서민들 삶이 망가지고 네. 있는데 거기에 뭐 R&D에서는 16% 이상 깎고 그 돈을 우크라이나에 뭐 3조를 준다 그러고 지금 뭐 해외 여행 경비로 300몇억을 더 추가 계산해서 지금 부부가 대통령 놀이 하듯이 지금 네. 즐기고 다니고 있잖아요. 네. 그 위험 천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구나 신원식이라는 저 정말 검증 안 된 장관 자기 부하를 박격포 훈련에서 잘못해가지고 죽게 만든 사람이 그걸 위장했다는 의혹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장관 대한제국대 과연 행복했겠느냐 일제보다 이런 망발하는 거의 네. 그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될 정도의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이런 장관을 앉혀놓고 네. 이 엄혹한 남북관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위태위태하고 불안불안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네.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지 않으면 이 국가가 위기 상황에 빠질 것 같다는 네. 심정이 크잖아요. 예. 네. 이 책에서 보면은 지금 윤석열 정권은 사무 3불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예, 예. 사무는 무능, 무모, 무도, 무책임. 3부는 네. 불안, 불의, 불공정. 네. 뭐 구체적으로보다도 전체적으로 이 사무 3불이라는 걸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뭐 말 그대로 다 이해가 된 것처럼 무능하잖아요, 실제로. 예. 할 수 있는 게 압수수색하고 수사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고. 예. 또 무모하죠, 무모. 무모하게 아무데나 가서 지금 네. 행동대장으로 미국, 일본의 행동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 네. 도의가 다 떨어져 있고 무책임. 네. 무책임한 것은 뭐 이제 곧 12구 우리 이태원 참사 1주기가 예. 다가옵니다만 이상민 장관 지금 우리 박희영 구청장 용산구청장 예. 용산구로 이사 왔습니다만 구청장 잘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무런 책임도 없이. 아 정말 뭐 불안하죠 지금 불안 이 경제도 불안하지 남북관계도 네. 불안하지 네. 불의가 판치고 있고 예. 불공정이 판치고 있잖아요. 예예. 예. 그래서 저는 다른 백보를 양보해도 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문제를 수사하지 않는 검찰이 100마디 말을 해도 국민들에게 인정받기 어렵다. 네. 무슨 당신들이 정의의 사도고 뭐 범죄를 하고 이런 겁니까?